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효창공원 남역 도보 5분 이내에서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1,500에서 3억 3천만 원, 실수자금은 1억 1,500에서 1억 2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미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용산이고요. 청파동입니다. 최근 개발 이야기 많이 들려오는 지역인데요. 이사님 역시 주택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청파동인데요. 청파동은 지금 일단 위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압력이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바로 그 주택이 되겠고요. 자, 이제 교통환경 잠깐 보시면 5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이 있으면서 또 남영역과는 도보 8분 거리 거리로 또 가깝습니다. 아, 그리고 뭐 남영역이나 그리고 효창공원 압력을 통해서 공덕역이나 그리고 용산역, 서울역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안산선, GTX 노선들 이렇게 그리고 신분당선들 통해서 상당히 굉장히 그 다중역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입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숙명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청파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는 이제 서울역과 바로 동쪽으로는 남영역세권 개발 그리고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모든 개발 호재의 바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아주 모두 이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효창동에서 가장 빨리 그런 구릉지 그러면서 300세대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주 현공리에 모두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효창 3구역과 4구역 그리고 5구역에서는 모두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모두 안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효창 6구역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는 모두 이제 입주를 완료할 텐데, 자, 청파동 보겠습니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청파 1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합설립 민가가 현재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렇게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이 중인 이런 재개발 사업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개발 가능성을 좀 보기 위함입니다. 자, 주변에서 이렇게 입지가 비슷한 곳에 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그리고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도 그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이 먼저 개발이 돼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 이곳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호재가 살짝 나온 것 같거든요. 이사님, 뭐 주변에 서울역도 있고 많은 개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하나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곧 SPC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북의 코엑스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전지 시설뿐만 아니라 판매 복합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명동과 그리고 굉장히 접근성 그리고 앞으로 지금 경부선과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녹지 보행축까지 연결되면서 이곳에 많은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 그리고 관광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울역에 바로 복합 환승센터까지 이제 개설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11개 노선이 앞으로 지나게 됩니다. 아, GTX A노선, B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대표적인데요. A노선은 이미 착공을 해서 2023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이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업무단지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청파동 일대 집값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산 민족공원과 캠프킴 기지의 개발 사업을 볼 수 있겠는데요. 남영역과 제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캠프킴 기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국제 업무단지가 또 한번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랜드마크 건물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직주 근접의 입주로 바뀌게 해서 상당히 청파동 일대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겠고요.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4년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생태공원 이면서 국가 제1의 공원으로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용산구 자체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의 꿈의 투자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청파동에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게 아무래도 재개발이 너무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체크포인트 풀어볼까요? 네, 청파동과 효창동 재개발 사업지를 보는데 보통 우리가 청파동은 구릉지고 그리고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효창동 같은 경우 에도 보통 한 300세대 미만의 이런 소규모 재개발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3, 4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에도 모두 브랜드로
만료가 됐죠. KCC, 뭐 푸르지오 이렇게 롯데 센터포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가 굉장히 이제 크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파급 효과는 이제 청파 1구역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 청파동 일대로 이게 퍼져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학군 수요를 보시겠는데 바로 숙대가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임차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전세가 신축 같은 거가 이렇게 생기면 바로 이제 전세가 맞춰지는 아주 그러한 곳이고요. 또 바로 앞에 이제 캠프킹 기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 바로 직주 근접에 아주 업무 단지가 또 생기면서 이런 아주 지속적인 임차 수요와 그로 인한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제 소개 드리는 이유는 실제 투자금이 굉장히 작다는 건데요. 용산이 보통 이제 2억에서 3억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투자금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불령 원룸을 오늘 소개 드리는데요. 거의 투룸과 거의 비슷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부담 없는 투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부담 없죠. 예, 자. 3억 1,500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불량 원룸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1,500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아주 소액으로 용산 투자 가능하겠습니다.